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레슨 12 들어가는 날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제1권의 중급편, 제12과에서 배운 셋이 따는 표 리듬과 당김음 리듬을 좀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중급에서 셋이 따는 표를 이미 배웠고, 그리고 이 레슨 앞에서도 셋이 따는 표가 많이 나와서 제가 그때마다 투쿠투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해당 12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쿠투로 불어주시면 되시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투쿠투 투쿠투 하다가 다시 8분음표로 바뀌어요. 그래서 투쿠투 투쿠투 한 다음에 두투투투 박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어렵습니다. 투쿠투 투쿠투 투투투 두 앞에는 삼각형으로 가다가 갑자기 두 개로 쪼개지는 약간 이 동그라미 하면서 네모 그려야 되는 세모 그려야 되는 그런 것처럼 머리를 잘 써주셔야 돼요. 한번 제가 하는 거 듣고 따라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65. 60. 지금 4분의 2 박자인데 이게 4분음표를 기준박으로 두고 불면은 조금 따라가기 힘드실 수가 있어서 제가 좀더 쉽게 보시라고 8분음표를 기준박으로 한번 불어 드릴게요. 90 대신 8분음표가 한 박입니다. 지금 겹세로줄 있는 데서부터 다카포 있는 데까지는 다시 4분음표 기준으로 보시는 게더 쉬우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8분음표를 90으로 했으니까 4분음표 기준으로 하면 이게 45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기준을 4분음표로 한 박으로 본다면 이렇게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참된 기쁨, 이게 셋이 따는 표 계속 나오는 거라서 조금 어렵거든요. 숨 쉬는 게좀 힘들어요. 바흐 곡이잖아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곡이고, 그 바로크 곡은 숨 쉬는 게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능한데 너무 힘드시면 그냥 편하게 쉬시면서 보세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셋이 따는 표 계속 나오니까 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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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렇게 불어주시면 되시고요.
중간에 셋째 줄에 지금 4분음표, 2분음표 막 있는 세컨드를 나오죠. 그 부분만 한 번 더 불어드릴게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김음 리듬 연습 4번 해볼게요. 시, 레, 시, 솔, 시, 레, 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딱히 일부러 뭘 하실 건 없고 악보대로 불어주시면 그게 그냥 당김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4분음표 기준으로 불었을 때 너무 힘드시면 8분음표 기준으로 하세요. 제가 75로 지금 했으니까 8분음표 기준으로 하면은 곱하기 2 해가지고 150에 맞춰놓고 대신 8분음표를 한 박으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고급 1 레슨 12까지 마무리했어요. 벌써 고급 1을 끝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의 1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